디지패디라는 회사 이름으로 15년 정도 지금 뮤직비디오를 계속 만들고 있는 성우 업무라고 합니다. 이 형식과 이 틀을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가 쪽으로 저는 집중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형식이 달라져야 그림이 그리고 그 내용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비슷하게 만들면서 남들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딜레마 같은 거거든요. 춤추는 장면의 위치를 편집상에서의 위치를 바꿔본다거나 혹은 춤추는 장면을 좀 덜어내고 거기를 이야기로 채운다거나 이런 식의 형식적 실험 같은 것들이 그게 오히려 좀이 케이팝이라는 요 영상물의 크리에이티브의 본질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밸런스 같은 거거든요. 팬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도 한번 보고요. 나한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도 좀 보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가 이런 것도 좀 보고요. 선미 프로젝트는 음악이 저는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그거를 그냥 뮤직비디오로 해서 노래랑 가수의 예쁜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맞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조금 더 아티스틱 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컨텐츠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동시에 저 개인적으로는 해외 촬영에 대한 경험 같은 것들을 늘리고 해외의 작업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험을 좀 얻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서로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감독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또 동시에 전체를 끌고 갈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감독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경험이 부족할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배우한테 되게 디테일한 아이디어와 동작과 액팅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지어야 되고 이런 대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점점 로봇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조감독들한테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번 컷에서 웃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삼류감독이라고. 찍을 때 어떻게든 웃겨주는 게 낫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니까 사람들을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일러스트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할 때는 창 크기 먼저 정하잖아요. 가로로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세로로도 만들 수 있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영상을 할 때는 이 과정이 생략이 되지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요. 동시에 보네이터가 나올 때쯤에 세로형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직접적으로 생각이 들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납품을 하거나 하면은 편의점 디스플레이용 컨텐츠를 하나씩 받아갔었는데, 편의점 앞에서 플레이 되는 형식을 보면은 이렇게 세로 프레임에 가운데에 뮤직비디오가 들어가고 위아래에 어떤 그래픽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아예 그냥 꽉 채워서 영상만 나오는 게더 이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이 일이 들어왔었던 거죠. 바로 타블로한테 전화를 해서 쫓아갔죠. 이거 남들이 먼저 하면 배 아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저의 목표점이 항상 2등 아니면 3등이거든요. 살짝 다르게 만드는 쪽으로 가자. 비슷한 느낌을 보여줄 때 살짝 이런 건 어때? 라고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인데, 결국은 남들과 비슷한 포맷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완성도 싸움이 되면은 그냥 인건비 싸움 같은 게좀 되거든요. 더 오랜 시간 동안 촬영을 하는 쪽이 조금 더 많은 푸티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차라리 형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내주는 쪽으로 발전을 하는 것이 저의 체력에도 좋고 재무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건 좀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죠. 감독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럼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네들이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랩하는 친구를 사겨라. 그래서 그 친구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고 그 친구가 저한테 감독을 주는 거죠. 그 친구가 아는 형들 중에 쇼미더머니 정도에 나온 좀더 유명한 래퍼가 있고,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영상을 잘 만들게 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딱 감독으로 탁 진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세상을 봅니다. 그냥
다른 제 고등학교 친구들보다는 관련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하긴 하지만 제가 남는 시간에 무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스포츠 중계 보고 정치 뉴스 보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제 나이대의 제 친구들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차라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